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그럽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러시아 쿠데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개인적 야망으로 인해 러시아를 배반했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그너 그룹은 반발하며 푸틴은 참전용사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되물었고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 사지로 몰고 있다며 푸틴을 비난하였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앞선 것은 바그너 그룹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이런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곧 러시아가 새로운 대통령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와 로스토프로 있는 고속도로인 M4 고속도로에서는 러시아 공군이 바그너 그룹을 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바그너 그룹은 이 러시아 공군기인 수호25를 격추시켜버렸습니다. 현재 보로네시주에서 러시아 군과 바그너 그룹 간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따라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로네시주에서 석유 창고가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러시아 공군의 카마포 52 공격 헬기가 비행하는 동안 램페이지 공격을 막기 위해 플레이어를 발사했는데 하필 그 플레이어가 석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폭발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M4 고속도로를 따라 모스크바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럭에 탱크를 태워 빠르게 진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예측하길 모스크바 도착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 6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현재 모스크바로 진군하고 있는 기갑 장비와 차량만 해도 4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 남쪽 리페츠크 지역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이라는 BBC 보도가 나왔는데요. 모스크바 바로 아래에 위치한 리페츠크 주에 바그너 그룹이 나타났고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이를 보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월요일을 임시 휴일로 선포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의 북상을 막기 위해 세르프코프에 병력을 배치 중이라고 합니다. 세르프코프는 모스크바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병력들이 직결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세르프코프 지역의 오카강의 3개의 다리를 차단하며 바그너 그룹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교통부는 모든 모스크바 도로를 차단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접근로에 참호를 파며 바그너 그룹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설립한 러시아 형벌부대 스톰지는 공식적으로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바그너 그룹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감옥에서 강제로 징집된 수감자로 구성된 군부대였는데요. 이들이 바그너 그룹에 합류하여 러시아 정부의 총부리를 겨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친러 반군들 중 일부가 바그너 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전달되었습니다. 체첸군은 바그너 그룹을 진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리고진의 행동을 비난하고 크렘린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람잔 카디로프는 장문의 성명에서 국가를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첸군은 바그너 그룹을 진압하기 위해 다수의 장갑차를 동원해 로스토프로 보냈다고 합니다. 다만 바그너 그룹이 로스토프 인근에 모두 요새화해버리는 바람에 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